ay. フレンマンス。여러분오랜만이에요드디어상현이왔습니다여러분지금여기는연습실이고요오늘제가노래방분위기나게오늘개방콘텐츠를하려고합니다 네되게이제바쁜일정중에오랜만에이제제가노래연습을하려고하는데그냥노래연습을하느니혼자하느니그냥여러분과함께이제 V 라이브를통해서좀노래연습을한번해볼까합니다근데신나게노래방처럼하려고요또개방이오랜만인만큼또이제준비한게있는데저여기보이세요근데여기연습실이넓고또이제조명을끄니까제얼굴이안보이더라고요그래서사실봐봐요이게바로이노래방감성인데사실이러면또제얼굴이안보이잖아요여러분네제후광입니다여러분보이세요아근데이러면얼굴이안보이니까어떤게나아요여러분사실저는이것도마음에들거든요일단은불을한번켜볼게요효과가없어졌어요여러분아아쉽지만뭐이렇게하는걸로하고중간에제가감성에맞게껐다켰다한번해볼게요여러분 일단은우리더비들이예전에제가이제컨텐츠를찍으면서노래방을한적있어요멤버들과함께근데되게반응을되게좋게해주신분들많더라고요노래방하면은이제노래방의애창곡들이죠모든분들의천국그래서그곡을오늘한번불러볼까해요 불러볼까하는데뭘것같아요여러분이바보야진짜아니야이거요응급실노래한번해보려고요안돼이번에는멤버들이아닌혼자한번해보려고요마이크마이크여러분잘들려요어때요이펙트노래방같아요또케빈이아이패드를또빌려줘가지고또유튜브를통해서이제노래방처럼근데중간중간에이제광고가나올수도있단말이죠양해해주시고한번가보자고 to the good night
네. 첫 번째 노래 응급실이었어요. 이 노래를 컨텐츠에서 불렀었는데 되게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 컨텐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네, 이제 언제 한번 V앱 하면서 우리 더비들을 위해 한번 불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어때요? 또 이렇게 노래방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놀러 가면서 되게 재밌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노래는 되게 귀여워요, 여러분. 약간 응급실이랑 다른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10cm 선배님의 안아줘요, 안아줘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안아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불러줄게요. 광고 타임.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신나고? 안아줘요, 안아줘. 여러분,
안겨요. 이거 안아줄 수 없어서 아쉽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라이브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안아줘. 정준이를 안아줘 불러달라고요? 이 노래는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영훈이가 자주 연습해서 들었던 노래예요. 안아줘. 안아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조금만 한번 불러볼게요. 정준이를 안아줘. 영훈이가 연생 때 이 노래를 엄청 불렀었죠. 안아줘. 숨은 관심 없이
아나조가 허그잖아요. 크러쉬 헝미. 헝미 이건 짧게. 헝미. 아니 10cm의 안아줘요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헝미 빛나긴 시간. 자 좀만 쉴게요. 원래 노래방도 연달아서 노래 부르면 힘들어요. 뭐야 동방신기 선배님의 허그요? 아, 이제 허그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 연속했어요. 아니요. 또 더보이즈 노래요? 근데 더보이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방 이게 거의 타이틀곡 노래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타이틀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뭐가 있을까요? 더보이즈 노래 중에 솔직히 시간이 안 지나서 한번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MR이 MR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제 게 아니어가지고 케빈 건데
왠지 잘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과연 제가 원래 옛날에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지금 없거든요. 근데 아이패드가 음원이 다운받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돼요. 되는 것 같아요, 다운이. 과연 음원이 열릴 것인지. 된다. 아, 시간이 지나서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데 한번 가사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 곡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에 또 가사 치면 바로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면 콘서트 생각이 너무 나요. 정말로 콘서트에서 저희가 신인 때 나온 앨범 중에 어떻게 보면 수록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여러분 앞에서 이제 안무까지 있었어요. 뭐야 이러면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진짜 추억입니다. 이거는 너무 저한테도 더비한테도 좋은 추억의 곡이 아닐까. 한 시간이 안 지나 노래 왔어요. 올해는 공연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 더비들이랑 뛰어놀아야죠, 그죠? 맞아요. 아, 제가 댓글을 한 번도 안 읽었었군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청곡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발. 서범님 연습실 놀러 갈래요. 여기 안 돼. 여기는 못 들어와. 이 노래방 100만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방 칭찬했으니까 노래방 분위기로. 귀신 같아. 저기 빨려 들어갈 것 같다고요? 이제 일요일 주말이니까 또 이런 감성도 필요해요. 이제 짐 어두워졌잖아요. 조금 무섭다고요? 진짜 무섭게 해드려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아 이거 무섭다. 내가 봐도 무섭다 이거는. 이 분위기에서도 한 곡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이 분위기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쿠키 원탑 이상현. 어! 루세부터 이 노래, 아, 이 노래 너무, 저 진짜 좋아해요. 그 뭐였지 제목이? 그 쇼미더머니 봤는데 그 악동뮤지션 그분 너무 멋있어요. 불협화음 맞아, 불협화음.
티얼스요? 티얼스 불러달라. 티얼스는 그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이미 신의 영역이에요. 알았죠? Calling star, 밤하늘의 별.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Louis Vuitton. 이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거 다 챙겨봤어요, 저 쇼미더 머니. 재밌어가지고. 취중 진담 불러달라고요? 취중 진담 제가 지금 그 분위기가 날까요? 아, 잘 나네, 잘 어울리네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진짜 취중 진담 조금만 불러볼게요. 이것도 뭐 연습해본 곡이 아니어서 약간 되게 생각보다도 더비들이 옛날 감성의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광고 타임. 근데 이 노래 이제 어린 더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되게 상태가 취해 보이네요. 불 켤게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인다.
아, 되게 여러분 물론 노래방이지만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곡만 너무 올려주지 마세요. 알았죠? 신청곡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 다 불러주고 싶죠.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그래도 아는 선의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밥은 먹었습니다. 아까 이제 피자, 치킨, 그리고 김밥 조금씩 먹었고 아침에는 라면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냐 팬사인회도 해가지고 우리 더비들도 만났고 이렇게 스케줄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36.5도 또 맞네요. 멸치 칼국수 먹었어? 네,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유니버스에도 올렸습니다. 귀여운 우리 하리와 함께. 먹어보신 분 먹어봤어요? 여러분 멸치 칼국수 먹어봤어요? 먹어봤나요? 그거 악광고인가? 모델해서 모델 발탁돼가지고 홍보하는게 악광고예요? 악광고인가? 그렇구나. 상현호 파트해줘. 우리 아버지 최애 라면이야. 20년 넘게 드셨다고요. 아 근데 진짜 역사가 깊은 라면이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또 저희가 처음으로 모델로 발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칼국수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별 택시 제발. 이별 택시요?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제가 뭐 그런 옛날 발라드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트렌디한 음악도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더비들이 생각보다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라스트로 불러볼까요? 라스트로 이별 택시 갈까요? 이별 택시 브릉브릉. 아 라스트님 왜 라스트야? 지금 목이 쉬었잖아요 지금. 오늘 계속 노래 불러가지고. 그래 사범님, 그래 내가 오늘 사범 할게요. 사범님이 지금 목이 쉬었어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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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의 시청곡.
예, 들리죠? 네. 여러분. 아, 지금 목이 안 나와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더비들과 함께 노래방 타임을 가졌는데 종종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 제가 우리 더비들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더비. 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이제 무대를 할 수 있는 날이 또 오면은 그때는 정말 진짜 이렇게 즉흥적이 아닌 연습을 해서 멋있는 무대를 한번 가져보는 게 저의 목표이자 또 소망이고 올해는 그런 이제 무대나 콘서트나 뭐 우리 팬 미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올해는 우리 더비들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또 진짜 시간이 정말 빨라요. 아, 진짜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게 문제인데 이 시간 앞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 더비 볼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데뷔하고 나서의 시간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새해가 된 만큼 올해도 파이팅 넘쳐가지고 또 만약 컴백하게 되면은 우리 더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무대로 또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알았죠? 시간이 잘 지나가 너 없는 너.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오빠 건강 행복 알지? 그게 제일 먼저야. 진짜 사랑해요. 뚜닥뚜닥 잘가 상현아 부앱 자주 와. 이상현 유재 사랑해 너무. 상현 오빠 너무 오늘 너무 고마워요. 푹 쉬어요. 선배 뮤지컬 하자고? 뮤지컬 뭐 기회 되면은 하면 좋죠. 보고 싶다.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더비들. 오늘 너무 재밌겠고 마지막은 엔딩은 또 이제 이 방 제목과 같고 이제 방 제목처럼 노래방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더비들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저희 노래방을 또 우리 멤버들도 초대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우리 더비! 이제 내일이면은 출근할 텐데 오늘 일요일 맞죠? 언제냐? 일요일이네요. 내일 또 이제 출근 화이팅 하고 언제나 저도 이제 한 주 응원할 테니까 저도 화이팅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상현, 더비, 게릿, 가릿, 가릿. 가볼게요, 더비. 사범님 간다.
바이. 이거 어떻게 꺼? 안녕.